먼저 어제 새벽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뭐 예상했었던 예, 일이죠. 예상했죠. 예상은 했지만 좀 언론의 보도나 사법부의 어떤 그 기각 사유가 좀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곽동수 평론가? 먼저 네, 하셨죠. 먼저 하세요. 네. 저희가 기대와 예측 두 가지로 항상 분석하는데 구속이 되길 바랬겠지만 아마 사법부에서 구속되길 바라셨어요? 예, 네, 제가 네. 방송 다시 돌이켜 보시면 나와 있는데 네. 구속이 되길 바라지만 아마 예측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내지 봐주기식 처벌이 수십 년 동안 쌓여져 왔고 아마 판사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소명은 안 했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어려운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건들게 되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아마 그 원정숙 영장 정담 판사가 했을 가능성 반. 그다음에 어쨌거나 이재용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1년을 살다 나오지 않았느냐. 네네.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거기에 뭐 사실관계도 상당히 해명이 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서 구속의 필요성이 적다라 그렇게 판시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민정수석의 부인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커갖고 구속시키나?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과 사법부가 얼마나 이현령, 비현령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지. 네. 아 물론 그 판사의 그것도 판사의 재량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뒤집을 순 없어요. 아니, 뭐라고 할 건 없고 우리가 검찰 개혁 플러스 왜 사법부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지. 예. 검찰도 선택적 수사를 하잖아요. 재량껏. 그 사법부도 선택적 판결을 하는 그렇죠. 거 이런 네. 거는 차라리 그래서 국민들 많은 분들이 AI를 네. 재판을 맡겨야 된다. 그게 더 공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공정할 수도 있죠. 가끔 예. 보면 유턴 안 되는 지역에서 앞에 차가 돌게 줄줄이 따라 돌았는데 네. 한 다섯 대가 돌았는데 한 두 대 잡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지. 그럴 때 우리 운 없다 얘기를 하고 화나는 소리가 저 뒤에 차는 왜 안 잡아요? 그럼 우리 단속하는 사람이 두 명뿐이라 이렇게 넘어가 이런 건 이해가 됩니다. 공권력이 어떻게 이런 비교를 하지? 그러니까,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공권력은 사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운 없으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운이 아니라 매번 반복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종편에서는 평론가들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이 어쩌고 해가면서 감쌀 겁니다. 근데 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구속수사할 만한 범죄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 기준이라면? 그럼요. 삼성전자처럼 아니 땅바닥을 파고 서버를 묶고 전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엄청난 재산을 국민까지 돈 날려가면서 난리를 쳤는데도 도주의 우려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1년간 살았으니까 그런 복잡한 걸 다 보려면 법령을 해보겠어요. 사실 헌법의 기본 원칙과 형법의 기본 원칙도 원래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지만 네, 그건 맞아요. 거길 또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그렇게 갖다 붙이고 누구에게는 법이 굉장히 네. 어떤 원칙이 원칙을 잘 지켜요. 그러니까 한 만 명에게만 특별한 법이죠. 만인에게 특별합니까? 만인에게 특별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특권층 만 명만 올라가 있는 게 이게 정말 화가 나는 일인 게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법무장관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 부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법과 관련돼서 그렇죠. 네. 공공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상위 층에 올라가 있는데도 도주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의 네. 우려가 있었는데 삼성은 조직력으로 따지게 되면 대한민국 대기업 가운데서도 최고위입니다. 근데 거기서 알아서 움직이는 조직도 있을 텐데 그 대표한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고 그걸 내리면서 도주의 의뢰가 없고 증거인멸. 대한민국의 구속수사라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아무도 구속시킬 명분이 없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럴 거라 예상하고 기대는 했지만 네네. 실제로 보는 건 또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굉장히 언짢게 밤을 보냈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사실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친 것은 회계 사기예요. 한마디로 뭐 분식회계뿐만 아니라 뭐 또 들어가면 길지만 예. 이게 뭐 경영권 불법 승계를 하기 위해서 사기를 친 거고 회계장부를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을 위반을 했고요 주가 조작을 해갖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법부의 논리를 보면 이렇게 받아들여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표현 대신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미 증거를 모든 것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굳이 증거인멸을 없고 구속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참 희한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검찰이 왜 구속영장을 신청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논리 그대로라면 곽 선생님 말씀대로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순간 다 기각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소명을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검찰이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 없다. 그럼 뭐하러 구속영장을 칩니까? 그렇죠. 검찰이 봤을 때도 뭔가 더 캐내야 될 것이 있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있구나. 증거 예. 왜곡과 조작과 저는 화가 나는 게 이런 거예요. 불법 승계라는 게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지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7억 몇천짜리 집을 4억에 팔아서 3억 정도를 해먹었다는 의미로 횡령감매인 갖고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예. 해먹었다 쳐보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불법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만 얼마입니까? 그게 1억인가요? 2억인가요? 말도 안 되는 5천억입니다. 5천억. 그거를 떠나서 국민연금에 피해를 끼쳤지만 실질적으로 이재용이는 이런 회계 조작을 통해서요. 본인의 재산이 4종가가 늘어났어요. 4조 5천억 가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그렇게 늘었는데 지금 3억짜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온통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쪽은 증거인멸도 있고 그 큰 게 움직이려면 못해도 관여된 사람이 지금 같이 올라간 사람만 해도 헤드급이 두 명이 더 있어요. 그런데 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건 셋 다 기각됐습니다. 네, 셋 다 기각됐죠. 정말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조조하니까 이게 개념이 없는데요. 국민들의 어떤 미래에 써야 될 국민연금은 손해를 봤지만 이재용 개인 재산이 4조가 늘어나서 이거 정말 분노해야 될 일이거든요. 사기로. 네. 그것도 회계 사기. 정말 이게 불법 승계를 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데 4조 이상이 안 지어서 생겼는데도 언론의 보도 형태는 어떻냐. 저희가 기가 막힙니다. 어제 저희가 언론 보도 형태를 보면서 뭐 국민들 60%가 이재용 구속을 반대한다 뭐 이래놓고 자료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론이 어떻게 예 이거 한번 보시면요. 제 안 보여요. 아이고 화면 좀 키워줘 눈이 예, 멀어. 안 보여서 뭐 못 보겠는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국민 10명 가운데서 예, 6명에서 구속기간 길어에선 이재용 빅데이터로 보면 국민 60%가 선처 의견 막 10명 중 야 이거를 일제히 그냥 아시아경제 조선비즈 또 조선이 제일 앞장서죠. 한국경제 경제계의 조선이죠. 구속갈림길 이재용 민심은 육수 야 이딴 게 누구는 언론과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 손영미 소장님 소장님 제가 어제 새벽에 빈소를 좀 갔다 왔는데 진짜 이건 언론과 검찰이 죽였어요. 예, 그분의 어떤 인생을 그렇게 쉽게 사신 분이 아닌데 오늘 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계좌 추적을 전담으로 하는 수사관의 전화번호가 손기록으로 돼 있는 게 발견이 됐죠. 검찰 쪽은 아무런 압력도 넣은 적이 없고 소환 예정도 없다고 하는데 직접 쓴 그쪽 수사관 그것도 형사부가 아니라 계좌 추적하는 쪽에 있는 수사관 이름이 전화번호하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 연락도 안 했다고 하는데 할 말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 이런 거 볼 때 앉아 소설 쓰게 하지 말고 연락은 몇 번 했으면 했다고 하든가 통화 기록을 까든가 정말 이럴 때 보면은 힘이 어쩜 이렇게 편의적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거는 이재용에게는 너무나 우리나라 법은 관대합니다. 이재용에게만은 우리 언론은 너무 관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에게는 그 언론이 했던 행위들을 보면 이게 불공정의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광고를 통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 신문사가 한 200에서 300개 정도 되는 데가 삼성이나 이런 쪽에 광고를 받습니다. 큰 신문사 말고. 저희는 안 받습니다. 근데 이런 데가 있을 때 이런 일이 터졌을 때는 뭐 상반기 하반기 얼마씩 집행하던 광고하실까 요번 거 한번 해줘라 라고 알아서 움직이는 작은 언론들은 생계형이니 그렇다 칩시다. 지금 보셨던 한국경제나 조선일보나 아시아경제나 헤럴드경제 같은 경우는 픽을 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네. 다 헤드라인에 올려서 국민들 보라고 예. 삼성 쉴드 치는데 언론이 이렇게 나선다. 이게 통합당하고 재벌의 공통점이 힘들면 언론에게 도와달라요. 그리고 공통점이 이번에 들어간 최 씨, 김 씨 다 부회장 사장급인데 미래 전략실. 그렇죠. 미전이라고 우리가 약칭을 하는데 미래 전략실이고 미래 통합당. 아. 이 구린 것들이 꼭 미래로 가요. 왜냐하면. 미래가 없는 것들이 꼭. 예, 과거와 현실을 빨리 덮어버리고 미래로 가야지만 승부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 전략, 미래 통합. 딱 공통점이 본의 아니게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세계일보 일면을 보니까요. 위기 외친 삼성, 경영 정상화로 경제 매진할 길 열어달라. 삼성 홍보지네요, 그냥. 네. 그 다음에 동아일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성 신경영 선언 27주년 날 경험 못해본 위기다. 계속 위기를 조장하고. 동아일보 삼성 반도체 비상계획 수립 경영에 매진할 수 있게 해달라. 일지 전문용으로 빨아주는 조선일보 이재용 영장심사 전날에 삼성 이례적 호소문 발표. 궁금한 게 이재용이 구속 안 돼서 삼성전자 주가 그럼 오늘 폭등했나요? 오늘 떨어졌습니다. 뭐 로켓처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기를 네. 구하기 위해서 CEO가 지금 나와 있으면 그렇죠. 한 20%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상처이죠 원래. 불기둥 소사해야 되는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되는 날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한 2% 올랐습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되는 날 오늘 주가가 지금 한 1% 정도 떨어지고 있는 예. 그럼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우리나라가 지금 K-방역이고 문재인 리더십이 각광을 받는데 한편으로 아직도 우리가 12위의 GDP 규모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이런 금융 사기 범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한 우리나라가 같은 몇백 년 맞아요. 아,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2020년이에요. 1980년대 말까지는 개발 독재다, 권위주의 시대다 그런 시대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너무나 최근 20년 동안은 대마불사 이 논리가 사법부 이 판사들 머릿속에 그리고 이 언론에 그리고 그거에 바라보는 국민들도 아휴 기업하다 보면 그 정도 불법 안 저지르는 나라 있어. 나라 거의 없어요. 이렇게 저지르면. 2000년 네. 이후에 타임지에 웬만하면 아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명한 CEO나 운동선수들이 나오는데 가끔 낯선 사람들이 떼샷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회사의 큰 부정으로 미국의 연금의 손해 끼치기를 잡아놨던 앨런 사건이라든가 금융위기하면서 잘못했었던 사람들을 죄다 소개하고 그들이 평범한 영웅들이고 다른 게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개미라고 부르잖아요. 일반인들을. 정말 아껴가면서 안 쓰고 모았던 돈으로 이자보다 조금 더 높게 투자했던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게 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4조 몇천억씩 물려받고 그것도 국민에게 손해 끼쳐도 이젠 국민들이 5천억쯤 해도 웃을지 몰라요. 근데 현실은 3억 갖고도 이생 난리를 치는데 5천억씩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쳐도 그 정도는 복구하겠지. 이거 언제까지 봐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진짜 분노스러운 게 언론들 진짜 비겁해요. 아무리 그 돈이고 광고라 그러지만 진짜 삼성공화국이 맞는 것 같은 게 기겁한 건 아니고 썩은 거죠. 진짜 이 자기네들에게 광고를 줘야만 받아야만 삼성에 의해서 1년치 어떤 회사가 꾸려나가니까 정말 그럴 바에 뭐하러 언론사 합니까? 그냥 삼성 대놓고 그냥 홍보 기획단에 들어가든가 하지. 왜 언론이라는 언론이라는 이름 미명하에 공정한 척 해가면서 이 불법을 저질러도 어? 나라가 이재용이 들어가면 위기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위기는요 오너리스크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떨어진 게 네. 대표가 들어가 있으면 차라리 직원들을 하던 대로 비즈니스에 몰두하면 돼요. 그렇죠. 대표가 나와 있으면 그거 커버하느라고 뻘짓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사업이 좋아질 리가 없고 쓸데없는 비용을 쓴다라고. 사업의 방향도 틀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뭔가 보여주려는 그렇죠. 쇼맨십식으로 위장하거나 과도하게 하다 보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죠.